현순 씨. 현순 씨. 서울의 소리 백은종입니다. 양병땅 그거 사기치기가 드러나서 몹시 괴롭죠. 윤순아 밥상 가자. 윤순아. 윤석열 퇴진하라. 지원선 법정 구속이랍니다.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되는 장면입니다. 최현순 구속 완료합니다. 앞으로 반대로 인간답게 살아라. 최현순 고발인이 누구냐? 바로 정대택 회장인가? 백은종 선생님. 아까 잠깐 막 여자 소리 지르고 막 그랬는데 그게 최현순인가요? 최현순이야. 최현순이에요? 직원들 좀 둘러싸고 네. 일어나라고 하니 깡그 들어놔 버리는 거야. 밖에서 무슨 그 고라니가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아 막 이런 소리가 들렸거든요. 법정 안에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야, 그 법정에서 그 많은 사람들 방청객 앞에서 그냥 개구리 쭉 뻗듯이 바둥바둥 하는 것을 보니까 참 그 발악 악의 말로 내일아 최현순 씨. 최현순 씨, 서울의 소리 백은종입니다. 요즘 사위가 치매 때문에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요즘 뭐 사위가 치매 때문에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최현순 씨, 요즘 그 양병땅 그거 사기치기가 드러나서 몹시 괴롭죠? 촬영을 생각할게요. 윤순아, 밥상 가자. 윤순아, 동일하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퇴진하라! 방청권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어. 방청권은 난 고발인이라니까. 네, 재판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시운순이 무지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쉽게 말하면 뭐 집행유예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벌금이나 뭐 아니면 무죄. 지난번 3년짜리도 무지 줬는데 1년짜리 무지 못 줄 사람들이 아니죠. 예, 지원순 법정 구속이랍니다. 예. 예, 최현순, 예, 의정부 판사, 고맙습니다. 예, 1심부터 항소심까지 법을 엄정히 판결해서 대통령의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법의 잣대를 들이댄 이번 의정부 담당 판사한테 다시 한번 존경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연 의정부 법원의 판사들입니다. 의정부 법원 판사님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들이 존경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아, 그러니까지. 그러놓고 지금 막 버둥거리고 난리 났어. 예? 요즘 감옥이 참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그 더운데 에어컨도 없이 최현순이가 가서 또 보석을 신청하겠죠. 예, 지금 상황부터 빨리 전해주세요. 판결문에 어떤 판결인지. 아, 항소를 기각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그동안에 보장했다. 예. 그래서 구속한다. 그러니까 최현순이가 그냥. 이렇게 즐거운 날. 예, 대한민국 법치가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장모가 법정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서울에서가 고발한 사건이고 의정부 판사님들, 정의로운 판사님께 다시 한번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서울의 소리 승리입니다.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되는 장면입니다. 최현순 구속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건희다. 김건희 구속 같이 감방으로 가거라. 최현순 구속을 축하합니다. 윤석열의 장모가 구속되는 걸 전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김건희가 갈 거다. 네, 최현순 뒤는 지은 대로 간다고. 당신 주입과 이게 제대로 받는 것이다. 앞으로 반대로 인간답게 살아라. 최현순 인간답게 살아라. 여러분들, 최은순이 올 때는 에쿠스 타고 와가지고 갈 때는 호송차 타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오늘 의미가 있는 거는 오늘 고발인이 누구냐? 바로 정대택 회장인가? 백은종 선생님. 아, 진짜 여러분들 아까까지는 들어갈 때마저 들어갈 때 표정 어땠어요? 최은순 거만했죠? 거만하고 차 두 대로 나눠 타가지고 와가지고 거만했는데 갈 때는 호송차를 타고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의 소리에 큰 박수 한번 주시고요. 지금 어쨌든 윤석열의 가족 중에서 최은순이 제일 먼저 구속이 됐습니다. 그 다음 누구냐? 그 다음 누구? 김건희입니다. 네, 김건희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윤석열 끌어내려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탄핵으로 갑시다. 네,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저희가 3분의 1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나 뭐 형제가 구속된 적이 있었는데, 야 어때 장모가 구속되냐? 아까 잠깐 막 여자 소리 지르고 막 그랬는데 그게 최현순인가요? 최현순이야. 최현순이에요? 최현순이가 네. 이제 바로 내 앞에 내가 뒤에 앉았었는데 네네, 직원들이 네. 쭉 둘러싸고 네. 이제 일어나라고 하니까 깡 들어놔 버리는 거야. 그리고 소리 질렀죠. 어, 그러고. 왜냐면 밖에서 무슨 그 고라니가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조용했더니 혹시 최은순인가 했더니 정말 아~ 막 이런 소리가 들렸거든요. 법정 안에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봐라 그런 거죠. 저건 진짜 지가 그럴수록 지 사위가 대통령 아니야. 대통령이면 투미가 그러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항고해서 상고해서 네. 다투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내에 상고라고 그랬거든. 네. 그러면 그러겠습니다. 공동이 나와야지. 네. 아, 거기서 들어 넣어버리는 거야. 와, 진짜 쌈마이다. 정말 쌈마이다. 야, 그 법정에서 그 많은 사람들 방청객 앞에서 그냥 개구리 쭉 뻗듯이 그냥 쭉 뻗어가지고 바둥바둥 하는 것을 보니까 참,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정이라서 화면이 없어서 그렇지 그 화면만 누가 스케치해갖고 나가면은 한번 그려보면 멋있겠어요. 그 파락, 악의 말로. 이제 금년 여름 유난히 덥죠. 쟤는 작년 2021년 7월 2일 날 구속돼가지고 한 3개월 살아봤잖아요. 여름에. 네. 그러니까 쟤는 그게 지금 지옥보다 더 무서울 거예요 아마. 안 가본 사람은 네. 모르는데 네. 가본 사람은 다 안 가려고 그래요. 지난 여름에 겪어봤기 때문에 네. 그게 지옥 아닌가. 한번 이번이라도 가서 얘가 뉘우치고 과거에 잘못된 사람 아까 말씀드린 허윤구 가족도 찾아가고 뭐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안수현 씨도 불러서 사과하고 돌려줄 거 돌려주고 윤석열 일가 20년째 생사를 넘나들면서 그 투쟁을 하고 계시는 정대택 회장님이 한 가지 오늘 소원은 풀었다.